역사급에 출전하다가 이제 도저히 체중 감량이 어려우니까 네. 네. 가장 무거운 장사급으로 올렸죠. 예. 그러나 역사급에서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기 때문에 네. 자 장사급의 각승연 선수도 조심해야 될 선수입니다. 예. 먼저 청사파의 이상돈 선수입니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천전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인데요. 177cm의 신장. 74kg 장사급 체중 치고는 많이 나간 체중이 아니에요. 한 체급 아래 역사급 70kg에서 활약하다가 장사급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일단 네. 뭐 그러나 충분히 장사급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홍사빠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광양중앙초등학교 6학년의 박승현 선수입니다. 178cm의 신장 112kg입니다. 들어 밀어치기를 주특기 하고 있는 선수, 실험한지 3년 차를 맞아오고 있는 각승현 선수 대 네. 실험 2년 차를 맞아오고 있는 이상동 선수 간의 대결이 되겠죠. 예. 체중 차이도 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한계 체중이 장사급은 초등학교 120kg이 한계 체중입니다. 무려 지금 두 선수가 38kg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나 이 청사파의 이상동 선수가 한 체급 아래인 역사급에서 2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자 각승현 선수 뭐 본인이 체중은 38kg가 더 나가지만은 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이상돈 선수를 어떻게 따라잡으려는지 예. 개인전 결승 경기 마지막 체급입니다. 장사급 120kg이야 이상돈 선수와 박승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상돈 선수 천전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박승현 선수는 광양중앙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자 첫판 박승현 선수의 밀어치기입니다. 역시 38kg의 체중은 극복하지를 못하네요. 네. 자, 뭐 이상돈 선수도 이미 한 체급 아래인 역사급의 2관왕을 차지했는 선수인데 역시 선체력, 구기술, 선체력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예. 먹혀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다리 집어넣어봤지만 그대로 이제 힘에 밀리는, 체중에 그렇죠. 밀리는 모습이었네요. 곽승현 선수는 소년체전에서 장사급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금년 또 해장기 대회에서도 또 2회 입상한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죠. 네. 장사급 결승전. 자, 첫 판은 박승현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김혜송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곽승현. 이상돈 선수는 서인재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데요. 아, 38kg 차이. 서인재 감독의 모습이고 김혜송 감독의 모습인데 이 체중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급이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이런 체중 차이 뭐 체급 차이가 없었던 시대도 있었었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체급 7체급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단일 체급으로 한 고등학교부의 최강자, 네. 중학교부의 최강자, 초등부의 최강자 이렇게 가려졌던 시절이 네. 60년대가 있었죠. 네. 그때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있었고요. 안다리 시도해 봅니다. 이상돈. 박승현 선수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삿발을 다시 움켜줍니다. 자 이상돈 선수는 곽승현 선수의 품에 쌓이면 안 돼요. 안 깨지면 안 돼요. 네. 자 그렇죠. 본인의 중심을 잡고 오히려 수평으로 딱 방어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뿌려치기나 잡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자 곽승현 선수도 뭐 지금 저런 상황에서 막상 지금 사용할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활동을 하다 장사급 선수로 출전을 한 이상돈. 남은 시간은 11초입니다. 경기 시간 1분. 제5회 춘천소강대 전국장사실험대회 초등학교 결승에서 축제 장사급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마지막에 박승현 선수의 밀어치기가 들어가 봤는데 연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1분의 시간 동안 있습니다.